왔다 왔다 왔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제 술 엄청 많이 드셨다면서요? 나 아직도 술 챘어. 술 얼마나 드셨어요? 한 5병? 네? 이제 전화하니까. 전화하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통화했어? 어제, 누구랑 통화했어? 어제 우리랑 전화했잖아요. 아 진짜? 그래서 오늘 구독자분들이 추천해주신 곳만 가는 거거든요. 네. 저번에 순천 때도 했잖아요. 해장 코스를 다닐 거거든요. 국물. 콩나물국밥. 많이 투표를 받은 곳이 해장국집인데 여기가 3대 해장국집이에요.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차 타고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차 타고 물어봐. 차를 태워. 다섯 병? 콩나물국 좋아하신다고요? 네. 그리고 여기 그런 거 있잖아요. 미역 그 미생 미어 그런 거. 그래서 내가 그 트라우마가 있어. 성게 미생 미역국을 이제 골프장에서 모은 거야. 그리고 골프를 치고 한 2시쯤에 이제 또 밥 먹고 나중에 봐요 하고 이제 출발한 거지. 2시간 동안 운전해야 되니까. 근데 차가 막혀. 배가 너무 아픈 거야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데 누가 봐도 화장실이 없어. 지진하면 끝이야. 이제 없어 화장실. 어떡하지 해가지고 일단 세우고 산이 있더라고. 산을 올라갔어. 공개적이잖아.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내려갔어. 못 참아. 나와 있어 거의. 으아 하고 으아 하고 쐈어. 좀 파고 조금 파고 했는데 앞에 딱 봤는데 산책길인 거야 그게. 도구님. 아 진짜. 아 그래서 나 모자 쓰고 있었으니까 다행인데 근데 아주머니들이 어 괜찮아요 하면서. 그래서 나 휴지 없으니까 골프장 가보러 닦고만. 아 그래서 그때부터 아침에 절대 안 먹어. 아 힘들어. 아 죽겠어. 도착. 이름이 해장국 내장탕 함덕 골목. 이야 강남 콩콩 분들이 이제 예, 추천해 주신 예, 그런 곳입니다. 가서 저 얄짤 없이 제 평가 제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맛없어 맛없다 애매하다 제 기준입니다. 욕할 거면 저한테만 욕하시고 예, 아니다 욕하지 마세요 상처받으니까. 야 그래도 이 시간에 사람들이 많네. 아 줄 엄청 서야 되네. 와 인기 많다. 해장국 내장탕 어때요 여기 분위기는? 야, 이 시간에 이렇게 사람이 많다고? 아직 점심이 아닌데? 해장국 하나. 예. 네. 아, 힘들어.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왜? 뭐 먹으라고 이렇게 주신 거지? 와. 아, 감사합니다. 어, 냄새 좋다. 사장님. 이거 이게 왜 있어요? 이거? 안에 있는 고기랑 나체랑 젓갈이랑 같이 사. 아, 고기랑 같이 안에 있는 거. 이런 해장국은 처음 보는데. 너무 맛있어 보인다. 약간 일본 라멘 냄새도 나고. 일단 국물. 진짜 맛있다. 너무너무 맛있다. 사장님 소주랑 맥주. 야 대단하다. 아 감사합니다. 어제 5병 마셨다며. 이야 이거는 안 먹을 수가 없는. 네 자 지금 12시 다 됐어. 자 와 국물 예술이다. 와 국물 먹을 때마다 놀래. 너무 맛있어서. 여기는 안 찌네요. 맑아. 진짜 몸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느낌? 그리고 안 건강하게 만들어. 건강하기 때문에 더 안 건강하게. 고기를 이렇게 해서 쌈장을 넣어서. 와. 야, 진짜 맛있다. 사람을 막 미치게 하네. 아, 싸서 먹으니까 좀 다른 느낌이다. 이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 질긴 것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수육용이야. 너무 부드러워. 약간 아쉬운 게 고추가 안 맵다.
수면 향수. 회장이 좀 그런가 보네. 회장이 안 되죠.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강남권 맛있다. 술을 맛으로 먹는 거 아니잖아. 분위기잖아. 이야! 으아! 어, 잠깐만, 나 올라오고 있는데? 음주방송인데? 아침부터. 아, 이거 건배하고 싶다, 누가. 사연이 장 좀 하나. 고생했고. 예. 자. 자. 아니, 회장하러 왔다고. 몰라, 씨. 지금 몇 시야? 지금 12시야. 어, 기분 너무 좋은데? 이제 5점 만점에. 음식을 시키면 다 맛있어. 그리고 해장국이 아니라 더 못 깨하는 안 좋은 국. 술을 부르는 나쁜 해장국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은 어디를 가요? 디저트, 해장 디저트. 해장 디저트? 네. 또 이거 가지고 가야 되나? 어? 가시죠, 그러면. 예. 해장. 취했어. 동네 친구, 강남이! 했어요. 아까 술을 더 마셨어. 네, 지금 기분이 알딸딸하고 약간 천국 같은 느낌. 다음 해장 스팟으로 왔습니다. 해장 스팟. 따단. 랜디즈 도넛츠. 여기 구독자분들이 추천을 많이 해주셨는데 랜디즈 도넛을 먹으면서 바닷가를 보면 해장이 된다. 한번 오늘 먹어보고 해장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진짜 하기 싫어해. 진짜 하기 싫어해. 되게 이쁘다. 그치? 자, 이 외모가 행복하게 만들어 사람을. 시그니처 메뉴 뭐예요? 뭐? 네. 그리고 블루베링 도넛.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하나하나 주세요. 민트랑 핑크. 그리고 애플 유자티 스무디. 그리고 유자몽 에이드. 애월바다 에이드 있어요? 네. 아, 그것도 하나 주세요. 어우, 시원하니까 술이 좀 깬다. 좋다. 아, 강남콘 분들, 이쁜 바다를 보면서 도넛을 먹으면 해장이 된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그 가게예요. 아이언맨이 여기서 먹은. 그리고 여기서 주사를 맞은. 자, 열어보겠습니다. 드든 스페셜상. 와, 7만원어치. 야, 7만원어치 도넛. 자, 그리고 저는 이런 게 좋아요. 바닷가 같잖아. 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수분이 필요하니까. 잘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음료수요. 하나씩 먹겠습니다. 소세지? 빵이 쫄깃한 게 느꼈어요 지금. 일단 맛있겠다. 뭐지? 어! 야, 이거는 나 왜 몰랐지 이거? 이게 제일 맛있는데? 조합이 예술이 존나 맛있네 이거? 아, 진짜 뭐라 그러죠? 식감이 사람을 중독시키는. 야, 이게 지금 많이 시킨 거로 느끼잖아. 아니에요, 이 정도 맛있으면 먹을 수 있어요 충분히. 너무 이쁘네요 바다 앞에서. 상어씨나 이런 데 와야 되는데. 야, 진짜 맛있네. 아, 일단 그 찔렀을 때 다른 도넛이랑 달라요. 찔렀을 때 그 부드러움이. 오, 안에가 크리미. 강남이 좋아하는 크리미데스. 너무 달다. 커피를 먹어야 되네. 주한생이 그 설탕 덩어리예요. 이건 좀 달다. 이건 좀. 이건 먹는 거가? 먹는 거 아니네요? 종이네, 종이. 자, 강남콩 여러분들, 도넛은 너무 맛있어요. 내가 먹었던 도넛 중에 탑클래스입니다. 완전해요. 바다를 보면 해장이 된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늘 바닷가를 보면 어지럽던데? 지금 이제 파도가 계속 오거든요. 어지러워 죽겠습니다. 다 소주 같아요. 계속 소주가 파도 타는 느낌? 해장으로서는 1점. 맛은 완전히 4.5. 다음 강남콩 분들이 추천해 주신 곳으로 갑니다.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배부른데? 자! 아, 일단 여기 자연 속에 왔습니다. 네! 아, 좋아요 500개 받은 댓글
어? 이게? 한라산 정상에서 김밥을 먹으면 취소. 해장된다. 안 돼, 안 돼, 안 돼. 해장이 뭔지도 모르시는 것 같아, 다들. 고통스러운 걸 행복하게 하는 게 해장인데 뭘 등산을 해. 저희가 원래는 한라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한라산 아니잖아, 생각해보니까. 비가 원래 예보가 있대요. 그래, 위험해. 넘어가자. 뺐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랬지? 급하게 여기를 왔어요. 산을 자주 가세요? 산? 난 제일 싫어하는 게 산이에요. 왜 중력이 있는데 그걸 왜 반항을 하죠? 따라야죠. 왜 자꾸 중력을 거스르고 산에 있으시는 거예요? 자, 와, 벌레들이 많네요. 야, 이거 진드기 있을 수도 있어. 진드기. 진드기 그 강아지한테 붙는 거. 아, 간지러워. 아, 집에 가고 싶어. 당장. 아, 씨, 간지러워. 어, 근데 이거 남의 땅인데? 걸어가도 돼? 아니, 여기는 유명한 데야? 너무 자연인데? 구독자분들은 내가 힘든 거를 좋아해. 힘들어 보일 때 너무 재밌어 하잖아, 다들. 간지럽고, 샤워하고 싶고, 아. 야, 누구, 여기 그거잖아, 산소. 기도해, 다들. 무슨 드라마 현장 같기도 하고. 장난치나, 씨. 근데 땀을 흘리면 해장이 되잖아요. 야, 길이 없네. 길이 없어. 길이 없어. 야, 길이 없네. 야, 이런데 총 맞아. 아이씨, 뭐 알지도 못하고 이런 데로 와. 여기, 여기. 야, 아, 정산이다. 야오. 야오. 야! 에? 뭐야? 어? 도둑? 어? 진짜? 맛있어. 맛있다, 이거. 야, 토랑 김밥이랑 잘 어울리네? 짜증나. 맛있어서 짜증이 나. 땀 흘리고 먹는 김밥. 응. 응? 동상에서 먹으니까 해장 되나요? 응, 맛있어. 가자. 해장 되냐고. 해장 돼, 돼, 돼. 가자. 별점? 2, 2, 2. 왠지 알아? 간지러워. 도착! 뭐예요? 여기가 시내네요, 시내. 제주 시내로 들어왔어요. 몸국이라는 음식을 되게 추천 많이 받았거든요. 몸국이 뭐지, 몸국이? 처음 들어보는. 직원분들 중에 제주도 출신이 계시거든요. 진호님 아시죠? 아, 걔 제주도네. 유병재 매니저. 그분이 댓글로 엄청 강력 추천한 곳이 있거든요. 신설오름이라는. 신설오름. 지나가는 도민분들 아무나 붙잡고 몸국 맛있는데 물어보면 무조건 신설오름이다. 그러니까 아니면은 자기가 책임지겠다. 어떤 책임을 지겠다고? 강남한테 붙기. 강남한테 붙기. 좋은. 강남한테 붙기. 슬슬 걸으면서. 몸국 알아요? 몸국? 예, 알죠. 몸국 맛집 어디예요? 여기 옆에 신설오름 있어요. 오, 감사합니다. 오, 신설오름. 제주도 분이세요? 제주도 분이세요? 네. 몸국이라고 아세요? 알죠. 몸국 맛집. 신설오름. 네. 오, 감사합니다. 오, 딱 그럼 맞네. 많이 언급하네. 그러니까. 그 진우 얘기 맞네. 그러게. 여기 사람들 다. 가서 이제 맛없으면 이제 유병재 매니저 끝내고 강남이면 또 오는 걸로 해서. 헐. 이제 지역을 보여드리겠어. 어떻게 잔인해. 자, 여기가 신설오름. 사장님. 몸국 소짜랑 고기국수랑 돈배고기. 3개. 네, 3개. 몸국이라는 거는 유명한 건가? 일본어요. 같이 2단. 제주를 대표하는 토속 음식 주재료로 쓰이는 모자발류 해초. 아, 이걸로 쓰는 게 몸국이다. 피부 질환 개선 효능. 이거를 먹으면 피부가 회복이 돼요. 오. 혹시 배고프세요? 네. 근데 졸립다. 아, 몸국이에요? 에, 진득해요. 어, 약간 설렁탕 냄새 나는데? 자, 돈코츠 라멘. 돼지 육수를 많이 내는 찐득한. 후쿠오카 가서 진한 돈코츠 라멘 냄새예요. 약간 얇은 거 있네. 이게 몸국이네. 얇은 게. 아, 오케이, 오케이. 자, 한번 먹어볼게요.
와, 진짜 맛있다. 돼지고기를 많이 넣어서 몇 시간 동안 삶아서 그러고 나서 이거 넣은 것 같아. 먹으면 알아요. 몸에 너무 좋아. 야, 이거 진짜 몸에 좋은 느낌? 고기국수 고기국수다! 이미 맛있어 보이잖아요. 이미 맛있어 보이잖아요. 이미 맛있어 보이잖아요. 아, 카스. 사장님, 카스란 처음처럼 사람을 밀치게 하네. 그렇게 좋은 코너는 아니다. 아니, 우리 해장하라고 했지 술을 마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 양 배추의 중심 부분. 돈배고기. 하이. 와. 뭐 고기 뭐야 이거? 돼지고기인데 돈배야 이름이? 네. 돈배가 고마래요. 돈배고기가 일반적인 수육보다 더 많이 삶는데요. 수육보다 부드러워. 와. 이렇게 먹으면 밥이 땡겨요. 그러면 입안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 버리니까 이거로 마무리를 때려. 진아야, 너는 유병진한테 있어. 야, 너무 맛있어. 와, 진짜 이거 우리 집 앞에서 맨날 할 것 같아. 저 먹게 된다니까? 아, 이거 해장 시켜놨더니 또 술 마셔가지고 마지막에 또 취하네. 자! 전체적으로 3.5입니다. 아, 이거를 이거에 찍어서 밥을 먹고 그리고 국물을 때리면 예술이의 조합입니다. 진서의 얼음. 일단 앉아! 앉아서 먹자고 시켜줄게. 앉아서 건배하면서 한 잔 때리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앉아서 다 먹자. 자, 아빠가 아니야, 이 정도면. 협박과 압박과.